충남 논산 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딸기를 생산하는 곳으로 지난 2006년에는 청정딸기 산업특구로도 지정됐는데요. 이번 주말 논산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하는 딸기축제가 펼쳐집니다. 개막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가 한창인 축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전국 최고 품질의 논산 청정딸기를 알리기 위해 지난 1997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논산 딸기축제.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논산 딸기축제가 세계 최고 논산 딸기라는 슬로건 아래 4월 8일에서 10일까지 논산천 둔치와 관내 딸기밭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개막을 이틀 앞두고 최종 준비가 한창인 논산천 둔치에는 논산 딸기 홍보관과 각종 체험 부스, 봄꽃 정원 등의 조형물 설치 작업이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문화 공연을 비롯해 전국 떡명장 선발 대회와 딸기 패션쇼 등 4개 분야 90여 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청정딸기 수확체험과 딸기 케이크와 향수 만들기 등의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 예수민 논산 딸기 축제는 전국에서 가장 넓은 딸기밭을 가지고 있는 논산 청정딸기 산업특구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4월 8일부터 10일까지 논산천 둔치와 인근 딸기밭에서 동시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이번 딸기 축제는 논산 딸기의 브랜드 가치를 널리 알리는 동시에 청정딸기 산업특구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CNI 뉴스 김지윤입니다.